펀치하고 한 무릎씩 큰 반원 그려볼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 반원 그리며 힘있게 펀치해주세요. 손 머리 위에 대고 와이드 스쿼트 내려가 상체 좌우로 숙여볼게요. 다리 고정하고 옆구리 힘으로 상체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세요. 두 손 모으며 크로스 런지하고 올라와 뒷무릎 접으며 손으로 발 터치해 볼게요. 엉덩이와 허벅지 집중하며 런지 내려갔다가 손으로 발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두 손 모으며 크로스 런지하고 올라와 뒷무릎 접으며 손으로 발 터치해 주세요. 무릎 접으며 발 터치할 때 앞쪽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주며 올라올게요. 한 발씩 사선 뒤로 보내며 좌우로 중심 이동해 볼게요. 복부 긴장 유지하고 스킷하듯 손도 함께 뒤로 보내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스쿼트하고 한 무릎씩 높이 들며 팔꿈치로 무릎 터치해 볼게요. 팔꿈치로 무릎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 주세요. 한 다리씩 앞으로 들며 팔로 니은 만들어 볼게요. 복부 힘으로 다리 앞으로 높게 들며 팔은 앞으로 옆으로 움직여 주세요. 다리 뒤로 보내며 팔도 함께 뒤로 보냈다가 무릎 구부리고 팔을 위로 들어 볼게요. 무릎 살짝 구부릴 때 엉덩이를 뒤로 밀어 힙부터 허벅지 자극 느끼며 팔 크게 따라해 주세요. 한 다리씩 큰 원을 그리듯 들어볼게요. 복부 힘으로 다리 컨트롤하며 할 수 있는 만큼 크고 높이 들어주세요. 손 사선 아래로 내리며 다리도 뒤쪽 사선으로 멀리 뻗어볼게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서 있는 다리 살짝 구부려 뒷다리 땅에 닿지 않게 멀리 보내며 들어주세요.
한 다리씩 옆으로 이동하며 사이드 런지 할게요. 런지 내려갔다가 엉덩이 힘으로 올라오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사선 앞으로 펀치하고 한 다리씩 높이 들며 차볼게요. 다리 높이 찰 때 손은 아래로 힘있게 내리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팔꿈치로 무릎 두 번 터치하고 반대다리 옆으로 킥 차볼게요. 팔꿈치로 무릎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복부 자극 느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무릎 높이 들어 팔꿈치로 두 번 터치하고 다리 옆으로 차주세요. 무릎 들 때와 다리 찰 때 호흡 내쉬며 복부 자극 느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